안녕하세요. 장서연입니다. 벌써 2022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방문해 연휴 기간 내내 할머니와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 그리고 동영상으로 많이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봤을 때 그때 행복했던 기억과 가족들의 모습이 훨씬 잘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맛있는 명절 음식 많이 먹고 많이 자고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셨을 때 못했던 것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는 연휴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무엇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학연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 연휴에 밀려있던 옷장 정리도 하고 조카들과 불꽃놀이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 집 대청소를 해보려 하는데요. 그동안 쌓아둔 짐이 많아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더 넓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에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 가족들과 함께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신준섭입니다. 길고 긴 여름이 지나 드디어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 자주 뵙지 못했던 가족분들을 만나서 눈놀이도 하고 담소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일상을 떠나 가족분들과 여유로운 한가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태견입니다. 다들 바쁘게 지낸 만큼 이번 명절만큼은 푹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저는 그동안 밀려있던 영화와 드라마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바쁜 시간 속에 놓친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고 싶었던 작품들을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 정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맛있는 것들도 많이 드시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안녕하세요. 소지성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명절 음식이 가득한 식탁을 행복하게 즐기시고 가벼운 운동까지 함께 하시면서 연휴를 건강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